옆으로 그었죠. 이는 네. 두 개. 그렇죠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자도 있고 또 우리 시계 보면 네. 이를 이렇게 영어로 I자 네. 이런 건 로마 숫자라 그래. 로마 숫자. 이집트 외에도 로마에서는 로마 숫자, 중국에서는 한자 숫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요. 이 숫자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. 그런데 왜 이런 다양한 숫자들을 놔두고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? 56하고 104를 곱해라. 응? 이 로마 숫자로. 한번 곱해봐, 머릿속으로. 돼요? 아, 안 돼요.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면 대충 머리에서 그릴 수 있죠? 네. 예, 그 차이가 바로 그거죠. 아라비아 숫자는 곱셈, 뭐 나눗셈, 더셈, 뺄셈은 물론이고 네. 그래서 연산이 아주 쉽고 근데 이런 로마 숫자나 한자는 그 계산이 힘들어요.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이유. 수가 커질 때마다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다른 숫자들과 달리 숫자 10개만으로 수를 세거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오늘은 동양에서 쓰는 만진법과 서양에서 쓰는 천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러기 친구들은 오늘 어떠셨어요? 어렵게만 생각했던 수학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러기 친구들도 잘 아시죠? 오늘도 궁금증 해결! 솔솔 부는 가을바람에 예쁘게 핀 들꽃까지 완연한 가을을 느끼는 예은대원. 예은대원 앞으로 뭔가 온 것 같아요. 이거 뭐예요? 혹시 러브레터? 안녕, 나는 인천 조동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용준이라고 해. 도시에 금을 캐는 광산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절대로 못 찾겠더라고. 탐구대원들, 내 궁금증 좀 풀어줘. 도시에 금을 캐는 광산이 있다고? 이거 궁금한데. 오케이, 내가 이 궁금증 접수할 거야. 오늘의 탐구 과제. 도시에 금을 캐는 광산이 있다? 도시 속 광산을 찾아라. 아니, 도시에 있는 광산이라고 하면 지하 같은 곳을 말하는 건가? 내가 옛날에 도시에 있는 광산을 갔었는데 그때 해설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요즘엔 거의 다 폐광되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도시에서 광산을 어떻게 찾지? 일단은 금이 많은 곳에 가봐야 되겠어요. 금이다. 반짝반짝 금빛으로 가득.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많은 이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선생님, 여기 있는 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죠? 네, 여기에는 24K 순금으로 된 것도 있고 은 제품도 있고 14K도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. 선생님, 그런데요, 제가 듣기로는 도시에서도 금을 캘 수 있다고 하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글쎄요. 아, 그러면은 가전제품에서 나온 제품으로 만드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전자제품으로 금을 만든다? 도시에서 금을 캐는 광산을 찾는데 힌트가 되어줄까요? 버려진 전자제품들이 쌓여있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. 그럼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? 무슨 일이에요? 선생님 안녕하세요.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?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? 선생님, 도시에서도 금을 캐는 광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혹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속에도 금이나 금속 같은 제품이 들어있나요? 네, 잘 찾아오셨어요. 우리가 사용한 전자제품 속에는 다양한 금속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걸 여기서 재활용하는 곳이에요.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? 네!
버려진 전자제품 속에 있는 금속을 재활용한다? 그럼 이곳에서 금을 찾을 수 있겠네요.